신발도 사러 갈 겸 거기서 들렀는데 신상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제품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사왔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다이소에서 비닐팩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. 좀 튼튼해 보이는 식핀백으로 구매를 했고 이게 1,000원이에요 1,000원. 엄청 튼튼하고 짧은 줄도 있고 긴 줄도 있어서 이렇게 메고 장 보러 다녀도 되고 이걸 다이소에 갈 때마다 이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심플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기름 제거 시트. 이건 제가 한 10번은 넘게 샀던 것 같아요.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기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럴 때마다 키친타월로 닦고 막 하기 힘들잖아요. 근데 얘는 이 시트 한 장만 쏙 빼서 닦아주면 기름이 어느 정도 사라져요, 정말로. 그래서 이게 고기 먹을 때마다 찾게 되더라고요. 이거 정말 꿀템입니다. 1,000원에 40메가 들어있거든요. 부스러기도 함께 제거해줘가지고 고기를 깔끔하게 좀 기름기 덜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.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고기도 편하게 구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자주 사게 되는 것 같아요. 기름 제거 시트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. 정말 꿀템이랍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 국자 받침입니다. 국자 받침이 있는데 왜 또 샀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국자 받침용으로 산 게 아니고 앞접시용으로 구매했어요. 들고 먹을 때 너무 편하고 제가 이런 그릇이 몇 개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제가 라면을 자주 먹는데 국물 요리 먹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하얀색 디자인이라서 뭐 엄청 깔끔하죠? 저랑 신랑 하나씩 쓰려고 이렇게 구매해왔어요. 먹방 유튜버분들이 이런 그릇 자주 쓰시잖아요. 이런 거에 먹으면 왠지 더 맛있어지는 느낌? 그런 느낌 나요. 요거 신상입니다. 요런 아이 다 데려왔어요. 다음은 만능 클리너입니다. 만능 클리너. 제가 지금 이미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보시면 기름때, 찌든때, 물때를 한 번에 말끔하게. 여기 2,000원인데 70매나 들어있고 물티슈 대용으로 말고 청소용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. 저는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. 재구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얘도 데려왔어요. 그리고 요거 알코올 수압. 이거는 제가 한 3년 정도 전부터 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것도 때 같은 것도 잘 지워지긴 하는데 제가 어디에 쓰냐면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 같은 거 집에 있으신 분들 요즘 많잖아요. 홈케어 하시는 분들. 근데 제가 이제 홈케어를 집에서 자주 하는데 여기 이런데 이게 얼굴에 이렇게 닿잖아요. 이렇게 닿다 보면은 좀 위생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? 그런 생각 때문에 알코올 수압을 샀던 거예요. 소독을 하려고. 근데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마사지 겔 같은 것도 많이 묻혀주고 막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잘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알코올 수압이 딱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한 장 쏙 떼가지고 이 디바이스 이 부분을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이렇게 닦아주면 새 것처럼 깨끗해졌죠. 이거 닦으면서 여기도 한번 이런 데도 한번 쓱 닦아주면 뭔가 피부에 닿는 거니까 좀 더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알코올 수압은 꾸준하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. 다음은 요거입니다. 요거는 신상이에요. 이게 뭐냐면 비닐팩도 정리할 수 있고 뭐 커피 스틱 커피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런 제품인데 저는 이걸 지퍼백이나 위생팩을 넣으려고 구매를 했어요.
일단 이게 가장 큰 사이즈고, 이게 중간 사이즈고, 홈이 있어가지고 계속 떨어지지도 않아요. 이거를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. 위에는 요 고무고무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쓱 넣어주고, 지금 욕심이 다 들어가서 조금 뻑뻑하긴 한데, 소개해드렸고, 다음 이것도 제가 사용하고 있던 칸막이 보관함이에요. 냉장고 사이드에 살짝 껴놔도 좋고, 뭐 요구르트나 아니면 남은 소스들 그런 거 넣어도 좋고, 아니면 양말이나 속옷 같은 것도 넣어도 정말 좋더라고요. 저는 이런 비타민 같은 것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사용하고 합니다. 이렇게 이런 느낌?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은 자석 부착 선 정리 홀더입니다. 하나 쏙 떼서 여기 있죠, 여기 스티커를 떼서 여기 붙이고 떼주시면 이렇게 은색 실버실버한 자석이 되는데, 내가 차에 이렇게 달아놨으면 선을 쓰다가 이렇게 완전 좋지 않나요? 그럼 이제 널브러지지 않고 다 쓰면 여기다 쏙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. 저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지금까지 못 봤던 건데 어느새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머 이건 사야 돼 하면서 가져온 제품이에요. 다음은 이 유리창 손잡이. 가끔 홈이 없는 문을 열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얘도 되게 많이 인증된 아이죠. 얘도 1,000원에 2개 들어있어요. 화이트한 게 깔끔해서 이것도 잘 사용할 것 같아요. 진짜 마지막 신상 채소 다지기입니다. 회색, 분홍, 초록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. 저는 이렇게 할게요. 그레이죠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립감이 일단 너무 좋아.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축축 당기는 거였잖아요. 얘는 해주면 되는 아이예요. 살짝만 힘을 줘도 엄청 잘 돌아가요.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걸 떼주시면 이렇게 들어간답니다. 일단 디자인 색상 전부 하면 이렇게 하면 쏙 작아지죠? 이렇게 오늘 구매한 제품 소개해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리뷰 들고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